바닥은 평평하게. 한번 오므리고 밑에 살을 많이 뽑아놔야 돼요. 물 없으면 물을 주면서 한번더 끌어올리고, 너무 넓으면 한번 오므려주세요. 자, 뼈 마디로 이 부분을 여기에 닿아요. 왼팔에 힘을 딱 고정한 채 하다가 위에는 손끝으로 자, 주먹으로 뼈 마디를 이용해서 배를 너무 빨리 올리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내려가서 하다가 어깨 부분은 두께를 좀 얇게 손끝으로 한번 뽑아요. 끝까지 올라오고 입이 넓으니까 한번 오므리고요. 안에 물은 꼭 닦고 어깨 쪽은 손끝으로 모가지가 잘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구형을 만들고 원하는 지점에서 손톱을 이용해서 안에서부터 훑으면서 직각으로 세워주세요. 그리고 전대를 이용하여 전 부분이 너무 길면은 뚜껑 덮었을 때안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짤게요. 얘는 뚜껑이 있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전을 목 부분을 목을 너무 세우지 않았어요. 조각하면서 내려가요. 아, 목 전부분 지름이 9 정도. 이제 뚜껑. 뚜껑을 지름을 좀 작게 잡고요. 작게. 약간 덮었을 때 둥글게 덮을 거니까 평평하지 않고 살짝 둥근 느낌으로.
항아리 목의 전부분 지름이 9니까 안쪽에는 9.5 정도로 해주세요. 안에는 9.5. 이 부분과 이 안쪽은 직각으로 딱 일어나게. 물을 닦고. 너무 뚜껑이 튀어나오면 덮었을 때안 예쁘거든요. 좀 자르고. 안쪽은 다시 한번 재보니 9.5 점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마무리. 그다음에 뚜껑에 꼭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조각을 하면서 꼭지 할 부분을 남겨두고 빼주세요.